아, 그 사람 새 앨범 나왔다고? 이번엔 어떤 목소리로 어떤 노래 불렀어? 10년차 가수인 그 사람은 새 앨범 발표할 때마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합니다. 대단한 음악성을 가진 뮤지션이다. 훌륭한 가수다. 이런 거추장스러운 수식어보단 그냥 노래 잘하는 가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한결같은 사람, 꾸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소박한 소망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소박한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듯 합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노래. 오늘 키스 초대석의 주인공, 김종국 씨입니다. 김종국 씨가 올해로 딱 10년 차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벌써 10년 되셨어요? 95년도에 데뷔했죠, 터보로. 터보로, 95년도. 예. 그때, 제가 말이죠. 네. 친구들과 정말 많이 춤 따라 추고. 예. 그죠? 예. 그러게요. 참 의외로. 선글라스 따라 끼고. 예, 의외로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되게 뿌듯하고 좋아요. 예. 그래서, 되게 좀. 그 뭐 예전에 터보 팬이었다 내지는 뭐 터보 음악 가지고 뭐 오디션 봤다 이런 사람도 많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좀 진짜 좀 놀래죠. 우리 호영군도 오디션 봤을 때 터보 춤 췄을 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근데 춤은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건가? 춤이요? 네. 춤은 이제 좀 격렬한 것보다 좀 이제 깜찍한 걸로 가야겠죠. 네. 좀 이제 깜찍한 춤으로 네. 이제 공략을 해야죠 이제. 네. 격렬한 춤은 워낙에 이제 잘하는 후배들도 많고, 네. 예. 제가 거기서 같이. 깜찍한 춤이라 하면? 뭐, 그냥 뭐, 큰 동작은 없이, 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어슬렁, 어슬렁. 그렇죠. 뭐 네. 그런 춤이죠, 뭐. 깜찍하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예. 혹시 연기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요? 네. 아, 연기, 뭐, 그치. 그게 뭐. 땡기진 않아요? 예, 왜냐면, 네.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이제, 연기자분들도 많은데 저희 괜히 그 누르기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혹시라도 어떤 그림상 네. 저 같은 몸에 저 같은 성격의 어떤 그런 게 이제 필요하면, 예, 필요하시다면 예. 그렇다면 그냥 가서 뭐 재밌게 예,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요즘 라이브로 노래 부르시는 무대 많죠? 많죠. 예. 예. 목관리 목 괜찮으세요? 전 특별한 목 관리 사실 없어요. 영동하고 네. 뭐 저야 뭐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관리가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곡들이 고음인 노래들이 다 고음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 조금 좀 체력적으로 이제 피곤하다 보면은 좀 목이 좀 목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예. 웬만한 여자분들도 못 따라 부르십니다. 우리 김종국 씨는 너무 예. 높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참 나름대로 관리를 많이 하는데 예. 이 스케줄에 의해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좀 가끔가다 이제 좀 안 좋을 때도 있죠. 예. 예. 오늘은 괜찮으세요? 오늘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라이브로 이제 예. 불러주실 텐데 제가 약간 걱정이 돼서 바쁘셔서. 예. 아, 아닙니다. 예. 예. 떠나가는 그리움에 또 하루가 흘러 또 한 달이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자꾸만 느는 거짓말 같은 날이 날 반기지만 천 걸음을 가도 만 걸음을 걸어도 난 언제나 제자리 싶어도 못 떠나 네가 와줄까봐 목소리가 녹아든다 녹아들어 네 소리에 심장이 먹고 너의 미소에 몸이 굳어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입술도 채떼기 전에 또 하루가 흘러 또 한 달이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자꾸만 느는 거짓말 같은 날이 날 반기지만 천 걸음을 가도 만 걸음을 걸어도 난 언제나 제자리 걸음 싶어도 못 떠나 네가 와줄까봐 왜 항상 사랑은 받는 너에겐 관대한 거니 이렇게 널 잊지 못한 내 앞에서 눈물 나게 하면서
않으니까 안 돌아와도 돼. 날 사랑해도 돼. 넌 내 안에 제자리 걸음.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 널 사랑하니까. 가사를 너무 좋아요. 네, 가사가 진짜 남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현실성이 있냐 없냐보다는 어떤 굉장히 우리가 영화를 봐도 멋있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듯이 약간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인 것 같아요. 네. 그 지우개를 어떤 사랑의 테마처럼 생각을 해서 그 지우고 지워도 뭐 지울 수 없는 거든. 못 지우죠. 그거 어떻게 지워요? 그 사랑 지워도 흔적이 남잖아요. 네. 지워도. 그러니까. 그 흔적 많이 남아 있어요? 저요? 네. 저는 뭐 화이트를 지웠어요. 없어요. 덮어버렸네. 네. 없어요. 네, 덮어버렸구나. 네. 라이브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여러분들. 후! 내 생각에 아파할 때면 서운함만 들어도 말없이 꼭 안아주세요. 정이 늘 때에도 잘 웃으며 달래주세요. 아래다 줄 때면 한 번 더 돌아보고 끝내자 말하며 이긴 척 잡아주세요. 사랑한다는 잊지 말아요. 돌아줘 화낼 때에도 먼저 말해줘요. 행여라도 가끔 내 생각에 아파할 때면 서운함만 들어도 말없이 꼭 바꿔준다면 못다한 사랑 다 보여줄 텐데. 저는 그 가사가 제일 좋아요. 네. 예. 아, 그 부분에서 소름 쫙 끼치고 마지막 부분. 네. 당신 곁에 있을 그녀죠. 그렇죠. 예. 그 애절함.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 나 진짜 속상하네. 속상한 노래예요, 이 노래가. 아, 진짜 속상하네 이거. 아, 속상하네 그런 거니까. 예. 예. 아, 왜 4주 연속 그 앨범 판매가 1등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예. 열렬한 사랑보다도요, 그냥 꾸준한 그런 사랑 받으면서, 예, 열심히. 열심히. 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변함없이. 일본에서도 막 그 러브콜이 오고 있다던데. 예, 근데 뭐, 일단, 한국에서 잘해야죠. 우리 땅에서 잘하고요. 예, 예. 우리 땅에서 잘하고 나서. 예.